본인 말투가 한 번씩 강해. 응?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자꾸 괜히 오해 갈것 같아. 응? 음력 3월 달, 5월 달은 조금 조심하시래. 그리고 이 갑상선 한 번씩 검사하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엄마랑 통화하면 이 목이 자꾸 잠겨. 자꾸 피곤해지고, 몸이. 네, 맞아요. 맨날 피곤하고 그래요. 응, 그 자도 잠것 같지가 않아.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아파, 한 번씩. 네, 머리는 매일 아파요. 응? 이게 엄마가 가물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우리 애처럼. 옛날에 이렇게 물 떠놓고 빌던 할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촉도 있고, 응? 몸으로 자꾸 치니까 자꾸 짜증도 많아지고, 어지럽고, 이게 약간 빈혈처럼 도고, 속이 한 번씩 홀가다 뒤집히기도 하고, 응? 그리고 아저씨랑도 자꾸 뭐가 말을 내가 톡톡 쏜단 말이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자꾸 그래. 응?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쩔 땐 보면 이게 갱년기도 아닌 것처럼 갱년기처럼 올 때도 있고. 응? 그래서 이게 우울증처럼 오시는 거야, 지금. 그렇구나. 그 갑상선 그거는 응. 병원에 가봐야 돼요? 한번 가보셔서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위도 조금 역류성처럼 와. 이건 위는 요번에 신경성이야. 병원에 갔었는데 괜찮다 하더라고요. 응, 이게 신경성이라 한 번씩 얹힌단 말이야, 엄마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조금,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조금 내가 스스로 내려 놓으셔야 돼. 근데 못 내려놔, 자꾸 이거를. 응? 그리고 짜증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응?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그리고 이런 가물이 있어서 이거 좀 잘, 어디 가서 잘 내려놓으셔야 돼. 이제 이런 게 자꾸 오면 자꾸 힘들어져.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응? 뭘, 요즘 그래서 즐거운 게 별로 없어. 말로 남들 보면 즐거워 보인다, 뭐 한다, 편해 보인다 해도 내 스스로한테 내가 그런단 말이야, 맨날. 남들 볼땐 엄마 아무런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런 말안 들어요? 너무 편하게 산, 맞아요. 너는 편하게 산다고. 그냥 보기에는요. 그럼, 그렇게 보죠. 저는 아닌데. 아빠도 남들 보기엔 착해 보여. 응? 근데 맨날 내가 보면 속 답답해 죽겠거든, 솔직히. 응? 말안 해서 그렇지.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반 포기하신 거나 마찬가지. 그렇다고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야. 네, 사람은 착해요. 좋아요. 응. 근데 아빠 사주에 큰 돈이 없어서 그래. 남자처럼 막 나를 확 켜갖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응? 그래. 그리고 시댁 제사 좀 잘못이라고 제사요. 그래. 조상님들 저렇게 보면 엄마랑 통화하면 위패가 자꾸 뒤집혀 보인단 말이야. 그거는 제사를 제대로 안 모신다는 거야. 서운하다는 거야, 지금. 그 큰애가 몇 살이야? 응? 근데 왜 얘는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 그건 아닌데. 응? 얘는 이제 머리는 좋단 말이야, 엄마? 근데 몰라. 조금 더 높게 얘를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 응?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거지. 그리고 얘는 좀 속으로 감춰. 자기 속내를 다안 드러낸단 말이야. 응? 겉으로는 겉말은 많이 하죠. 이런저런 엄마 이랬어 저랬어 응? 이렇게 지냈어 저랬는데 진짜 속에 있는 걸 자꾸 안 끄집어내는 느낌이야. 응? 약간 조금 그런 거는 그래서 얘는 원래 엄마가 칠성에다 자꾸 많이 빌어줬으면 좋은 거고. 응? 칠성님 자손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분은 왜 허리가 약하셔? 네, 좀 아파요. 응? 이게 검사를 제대로 하셨나? 허리 검사 좀? 근데 디스크 있단 말안 해? 했었어요. 응? 근데 이게 잘못하면 자꾸 터진다는 소리 나와. 응?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아야 돼. 수영도 열심히 하고, 응.
운동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자꾸 허리에 신경이 자꾸 눌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오래 서 있어도 안 돼. 수영하시는 건 좋은데, 원래 올해 8, 9월 달에 뭐 물건 들고 움직이고 할때좀 조심하시라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장이 한 번씩 안 좋으시, 아버님이, 남편분이. 찬 거, 술 많이 드시지 말라고 그래. 술 많이 먹어야 해. 그래서 자꾸 먹으면 장이 더안 좋아지셔,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얼굴 낯빛도 자꾸 검해지고. 느끼셔? 그리고 4, 5월 달에는, 남편한테 음력 4월 달, 5월 달에는 절대 어디 상가집도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근데 한 번씩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 같아. 도희씨는 술 먹고는 운전을 잘안 하는데. 그 다음날도 술이 안 깨면 음주예요. 그리고 간에 해독되는 것좀 자꾸 먹여줘야 될것 같아. 요즘도 자꾸 해독이 잘안 돼. 그러니까 자꾸 속 쓰리다고 그러지. 근데 얼굴빛이 어둡다고. 그거 말고는 아픈 데는 안 보여요. 이제 저렇게 해서 오장육부를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아빠 내는 당 관리 잘하고, 그런 걸,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왜냐면 저 집은 지병으로 자꾸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올 내년 후년까지는 자기 몸 관리 잘 하셔야 돼. 혹시 저는 그 아까 말 조심하라는 거 빼고 다른 거는 뭐 없어요? 어디다 뭐 투자하지 말으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가게를 하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됐는지. 가게 터전이 어디 있어 지금? 저 경남 양산. 양산이요. 안 됐던 자리는 아니래, 엄마. 근데 자꾸 엄마 마음이 자꾸 떠. 저희가 새로 이제 그 전에 있던 가게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건물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가게도 안 나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버티고는 있는데 그냥 어떨까 해서 이 터전은 조금, 아직은 좀더 버텨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 일단 올해는 수가 좋은 건 아니야. 그 터전은 도깨비 터란 말이야, 엄마. 그래, 제대로 좀 위해야지, 거기를, 터를. 그리고 왜 카운터 자리가 이렇게 잘못 앉았다고 자꾸 그러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돼, 그런 거를. 그리고 돈줄이 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운이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몰라. 그 방향이, 문 방향이 조금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거기가. 그래서 입구도 봐야 된단 말이야, 원래. 근데 터전이 나쁜 터전은 아니래요. 그리고 원래 하던 거에서 좀 다른 거를 변형하신 거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를 움직여서. 그래서, 근데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어? 새로 온 6년 6년? 넘었나? 근데 왜제 작년부터 더 힘들지 않았어?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몰라. 운기가 지금 작년 올까지는 조금 안 좋으니까 털을 조금 한번 빌어줘, 엄마. 그리고 지금은 빼도 못 나간대. 그래서 올해까지는 있어줘야 돼. 근데 진짜 처음 시작할 때 엄마가 거기가 안 됐던 자리 아니야. 근데 자꾸 운기가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운기를 좀 띄워놔야지. 제가 어떻게 그래서 고사지는 거예요,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그래야지 자꾸 털을 또 달래놔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자꾸 털에서 또 손님을 끌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먹고 쓰도 터한테는 바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터가 밀어내는 거지, 지금 자꾸. 운기를.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상의해서 한번 하셔야 돼. 터에서 올려줘야 돼, 한 번은. 그리고 올 가을, 빠르면 올 가을, 내년에는 털으셔야 돼. 그 가게를 내놓으면 나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죽은 자리에서 나가면 안 되지. 그럼 손해보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털을 살려놓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손님이 누가 딱 와서 좋은 기운이 있어야지 거기가 누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운기가 없잖아, 터에. 그리고 입구에다가 지금 뭘 새로 해놓은 게 있어? 아니면 만졌다든지, 아니면 죽은 나무가 뭐가 하나 있다든지, 왜냐면 입구에 동토난 거 있거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죠? 뭘 갖고 왔다든지, 왜냐면 좀 터에 좀 그런 걸좀 걷어줘야 돼. 혹시 저는 계속 장사를 해야 돼. 해야 될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아직 엄마 7, 8년, 10년은 더 해야 된대. 돈은 못 벌진 않은데 돈이 남는 게 없어. 많이 벌었어, 솔직히. 벌긴 벌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지어진 게 없잖아, 솔직히. 근데 그래서 어디 자꾸 좀 믿고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 엄마가. 그래서 해놓으면 엄마한테 좋은 일이 있대. 그래서 몰라, 올해까지는 좀 버텨야 되는데, 이제 터 문을 열어놓으면 그래도 좀 낫단 말이야. 귀신에서 문 닫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 생각 있으시면 잘 생각해 보시고 전화를 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열심히 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